제가 지난 3월 10일에 주체사 상판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강의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어요. 주체사상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싫어요. 주체사상에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한테는 참 추문으로, 스캔들로 보이지, 그렇게 바람직하고 공부하고 외고 싶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7개월이 지나서 또 하게 됐나. 그 7개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인식으로 열려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더잘 들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들 듣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에 같이 호흡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좀꼭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을 갖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황정혜파와 김일성파. 제가 황정혜파는 김일성파랑 이렇게 다르다.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갖고 온게 아닙니다. 황정혜파와 김일성파는 사실은 크게 안 다르다. 저희가 이것을 깨달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갖고 온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북한에 살고 있는 한 끼를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우상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같이 잘 지내다가, 같은 가족끼리 잘 지내다가, 별 중요하지 않은 걸로 싸워서 삐져서 안 만나는, 그래서 화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부당하게 지금 억눌려 있고, 부당하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형제와 우리가 삐져서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세계와 저처럼 보는 세계는 사실은 정말 한끗 차이 같은데 천국과 지옥처럼 멀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굉장히 저도 큰 고민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같은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정은하고 화해하면 화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김정은과 우리의 형제가 불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공감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사실 지난주에 제 대학 은사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굉장한 명강의였는데요. 400명 가득 차서 들었던 그런 강의인데 첫 시간에 근대문학이란 무엇인가? 근대문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근대문학이라는 것은 한국 문학의 근대편이 아니다. 근대, 모던, 모더니티라는 것은 하나의 독특한 퀄리티, 독특한 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질이 뭔가? 를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분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세계. 이게 자본주의다. 근대인은 바로 이런 존재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현대인, 이런 근대인이라면 북한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을 때는 정말 울고 같이 고통받지만 북한에서 아이들이 죽어갈 때는 그다지 뭐 고통이 없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때렸을 때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할 수 없는 거고요. 죽였을 때도 이 사람이 죽어서 불쌍하다 이런 감각이 없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이 착한 마음인가, 좋은 마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할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래서 거짓말을 들켜도, 들통이 나도 괜찮은 것. 그게 사이코패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사람도 그런 존재가 있지만 국가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런 양심과 공감 능력과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양심과 공감 능력이 없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존재, 이런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이제 부족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북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 뭔가 종교화된 신념의 국가다. 사람들이 그걸 주체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옆면을 한번 볼게요. 북한을 정말 떠받들고 있는 진짜 기둥은 주체사상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는, 빠져도 되는 한 축이고 밖에서 볼 때는 주체사상만 보이도록 고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외 비로하고 북한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헌법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이 유일사사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적어도 여기 우리 MPK에서 강의를 듣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북한의 유일사사 10대 원칙이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진짜 기둥인데 잘 보시면 전부 우상화 정전이에요. 절대화란 말이 있고 신념 신조화란 말이 있고 무조건성이란 말이 있어요. 김일성을 무조건 따라 배우는 것. 그리고 10조에는 세습. 이번에 약간 김정은이 바꾸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도 집어넣었어요. 김정일도 집어넣었고 그리고 10조에는 더 확실하게 세습을 정당화하는 것을 더 확실히 명문화하고 있어요. 워낙에도 뭐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김정은이 그래서 선거가 없이 투표가 없이 북한을 장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체제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완전히 신조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예전에 중세나 아닌 근세의 유럽 왕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신적인 지위죠. 지금 저희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에게서 협상의 대상이고 통일의 대상인데 어떤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도 유일사사 10대 원칙은 대외의 비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오길람 박사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한참 있다가 이 유일사사 10대 원칙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전부 다 외워야 되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공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가 아무리 많이 말을 해봐도 이 대목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은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지 않았던 이유는 지식인으로서 이런 것을 그냥 무심하게 볼 수 있는 그 지식인들의 얼굴, 그 대부분 대학 교수겠죠.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서 가지 않았어요. 제가 근대문학, 현대문학 교수가 첫 시간에 말했던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이라면 근대인이라면 탓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미 현대인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감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이게 추문이다, 이게 잘못됐다 라고 말할 만한 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지식인이 너무 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했어요. 교수님, 만약에 제 기도가 당도한다면 편히 가세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저를 쫓아내셨죠. 제가 제 대학 은사님하고 제 인생에서 참 특별한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됐었고요. 제가 다른 인생의 경로를 통해서 그 북한 인권운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20년 정도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의 장을 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택한 길은 김정일을 또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범죄자로 규정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 노틀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할 때 그 노틀담 대학은 국제인권법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에 속해요. 카톨릭 계열의 학교예요. 하루에 다섯 번씩 미사가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가 평화거든요.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평화라는 것은 이런 가짜 평화가 아니에요. 이 추문, 이 스캔들을 괜찮다,
이것도 정상이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편한 것, 내가 평화로운 것, 내가 행복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 사람들하고 공감하지 않는, 심퍼시가 없는 이 가짜 평화 때문에 끝도 없는 수렁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깊은 수렁에 들어왔나? 지난 3월에 이미 제1탄을 통해서 북한의 충성을 맹세한 지하 조직이 여러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이 각각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치 세력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비합법적인 아니면 이 언더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합이란 말도 없어요. 반합법, 반, 딱 반 정도만 합법인 그런 활동도 하고 아니면 아예 제도권, 아예 합법적인 그런 일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주사파가 어떻게 합법화되고 제도권화됐는지 지하 세계는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하가 안 궁금할 정도로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했고 우리가 뭔가 좀 비판하려고 하면 웬 색깔론, 웬 사상 검정 이런 말을 통해서 입을 다 틀어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이상해. 종북 그러면 다 고소해버리고 말을 못하죠. 그 사이에 목적을 다 이루었죠. 그들이 이루어가는 목적은 주로 어디에서 온 생각일까? 1991년에 강철 김영환, 1980년대 한국 주사파의 대부라고 하는 강철 김영환 씨가 묘향산에서 김일성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해주에 가서 해주에서 기차를 타고 묘향산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이 두 차례 만나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동무만 믿소. 주사파 1천만 명 만들어주시오. 주사파 1천만 명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주사파는 1천만 명까지 안 되겠지만 그 주사파를 자신들의 리더로 다 인정한 이상은 대충 1천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김일성이 인민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상이 중요하다. 남조선 인민들을 천만 정도만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면 남조선 혁명은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란의 라프산자니가 방문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혁명을 했는지 물었다. 라프산자니는 종교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파했다고 대답했다. 남조선에서도 사상을 전파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당신이 쓴 반미투쟁과 관련한 글을 많이 읽었다. 훌륭한 글이었다. 지금 주사파가 천만 세력화를 이룬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광주에서 학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비가 간 우리 동생들까지 따라 죽이는 주한미군에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우리끼리 잘 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미군 처벌하라. 한미수파 개정하라. 조지부시 사죄하라. 국민들에게 마음을 사과하라! 마음을 사과하라! 사과하라!
여러분 지금 보신 이 클립을 보고 북한에서 미라가 되어 있는 김일성이 흐뭇하겠죠. 반미,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가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유엔의 그 분담금 중에 4분의 1을 미국이 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습니다. 돈 벌면 3분의 1 정도는 대부분 다 집값으로 다 내고요. 엄청난 세금과 미국 사람들은 세무서를 정말 무서워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포 중에 한 분이 감옥 가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주류 취급하다가 탈세한 것 때문에. 그렇게 치면 한국에 주류 취급하는 분들 감옥 갈 분 정말 많아요. 세금이 그렇게 무서워요.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세금 내서 유엔의 분담금 4분의 1을 내요. 전 세계가 미국의 식민지겠네요.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 전부 다 식민지입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들에게 협력을 받아가면서 요청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한국의 자액들 미국 돈 엄청 써요. 미국에 있는 온갖 기구들에 노크해서 펀드를 엄청 받아가거든요. 우리가 다 식민지입니까? 식민지란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첫 번째 돈, 돈입니다. 김영환 씨가 김일성을 만나고 현금 40만 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5억쯤 되는 돈을 받았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91년에.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은 명목은 주사파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죠? 북한에서 온 돈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돈도 일부겠죠. 전 요즘에 종북이란 말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쪽에 별로 이렇게 하달하는 것보다 남한에서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1990년대에 북한이 대홍수로 이제 우리도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남쪽의 주사파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북한에 전해줬어요. 쪽지를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아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이라고 말해라. 홍수 때문이라고 말해라. 아니 북한이 체제가 생기고 지금까지 경제 봉쇄가 경제 이념이에요. 폐쇄 경제. 계획 경제가 이념인데 무슨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나요? 그런데 그 논리를 남쪽 주사파들이 만들어서 북한의 쪽지를 갖다 밀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거 기발하다. 그래서 갑자기 북한의 경제 식량난이 전부 미국의 경제 봉쇄로 된 거예요. 남쪽에서 지금 주사파들이 다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전 종북이란 말을 요즘 잘 안 써요. 북한은 지금 식량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현금 떨어지나. 심지어는 한총련 애들이 왔을 때 북한에서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보수가 오면 좋아한대요. 얌전하다고. 한총련 애들 오면은 줄 세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멋대로 해가지고. 북한은 누가 와서 현금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황장엽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황 선생님도 외화벌이에 동원된다고. 제가 그 황 선생님을 북한에서 만나서 좀 많이 도왔던 분이 계세요. 재미교포인데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경량 철골이라는 걸로 아주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근데 그분이 황 선생님 나중에 이렇게 방미할 때도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만났을 때. 순환공항에서 있는데 저기 누가 오더라.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북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이더라. 앉혀놓고 한참 주체사상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100만 달러만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돈 달라고 하시더래요. 이게 북한인데 무슨 고상한 지금 철학입니까? 모두가 지금 북한에서는 외화벌이 말고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번에 김여정이든 김정은이든 외화 들어올 일이 없으면 움직였을까요? 꼭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뭔가를 액션을 해야지 체제 유지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이에요. 고상한 주체사상? 북한 사람들도 웃어요. 그 모든 지적인 장난은 남쪽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도대체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카톨릭이 지금 많이 종북화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가장 달콤하고 교묘하게 이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개신교인데요. 이 예수 살기가 북한에 간 한상렬 목사한테 이 시대의 예수 이거 신성 모독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내가 도태우 변호사님 아무리 훌륭하지만 이 시대의 예수 도태우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 신성 모독 아닙니까? 이런 신성 모독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예수 살기에서 한상렬 목사는 이 시대의 예수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함부로 신성 모독을 합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입니다. 김일성이 하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척자들 제주도에서 열심히 해군기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만들면 한국 안보에 좋고 북한한테 나쁘죠. 다들 북한 편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북한 인권 운동할 때 한국 대기업이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정경련에 가서 한번 얘기를 꺼냈다가 혼났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다시는 정경련 근처에도 안 가요. 유태인들은 수단에 비행기 대놓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검은 유태인들을 구한 작전 다 아시죠? 유태인은 사람이고 북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합니까? 양신대 교수를 하셨던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주님과 한평생이라는 책을 썼죠.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많이 도왔는데요. 주선혜 교수님의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북한에 있을 때 이분이 북한에서 올라마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 큰아버지가 새로 산 집에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한 집에서 강양욱 목사랑 같이 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양욱이라면은 조그련의 일대 대표를 했던 목사죠.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또 계속 조그련을 맡았어요. 조그련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인가요? 북한에서 김일성 체제를 떠받들어주는 소위 기독교 단체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모두 조그련하고 손을 잡고 있죠. WCC를 매개로 정의 구현 사제단은 내놓고 하지만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 이래 되는 건가요? 사람 중심? 여러분 사람 중심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 중심. 사람을 맨 앞에 둔다. 이념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학력보다 경력보다 지위보다 성공보다 집안보다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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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요? 언제는 짐승이 먼저였어요? 이게 바로 주체사상에서 나온 개념이죠. 이 사람이라는 개념은 북한 헌법 3조와 8조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모든 것이 근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 여러분 사람 중심 세계관이다. 이게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사실은 황장엽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물론 말할 때는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래 라이터는 황정엽이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 말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 더 보시게 되겠는데 하지만 북한에서 3조, 8조 그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북한은 전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 이 북한 헌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 존엄은 존엄한 자는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밖에 없어요. 모든 북한 사람 하나하나가 수령과 같아 이렇게 말했다가는 수용소로 갑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수령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 이하죠. 갑자기 이런 게 지금 퍼진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갑자기 사람 중심이라는 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계기가 된 인물 그러면 제가 이 인물을 듭니다. 한때 영락교의 홍동근 목사. 이 홍동 목사 잘생겼어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매형이에요. 그 누나 백정자 씨는 남편보다 한술 더 떠서 뭐 위대한 뭐 백두 무슨 여성 뭐 김정숙 동지를 추모하며 뭐 이런 책도 쓰고 하여튼 어쨌든 그 이 부인은 훨씬 더 심각한 우상화를 했지만 이 미완의 기항일기 이 책은 1980년대 말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어떤 식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수용하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 먼저 이 책 앞에 서문을 한번 잠깐 보셔야 됩니다. 이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3년 8월 나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6차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LA에 들렀다. 홍동근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홍 목사와 나는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를 내세우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획책하던 때부터 군사 정권의 횡포와 타락을 비판하고
감시하며 필요하면 저항도 하는 교회 세력의 구축을 위해 같이 활동을 했다. 그 당시 홍 목사는 영락교회 부목사였고 나는 초동교회 부목사였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기독교계의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최초의 한일회담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함께 그 일에 관여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홍 목사를 만나고 부질없는 억측과 불안을 말끔히 씻어버렸다. 그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목사였으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분단의 고통과 한을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옛날과 다름없는 나의 친구요 나의 동지였다. 나는 그와의 긴 대화를 하는 동안 나 자신을 몹시 부끄럽게 여겼다. 민주와 인권, 통일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냉전 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1988년 8월 11일 박형규 목사. 박형규 목사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10년 전쯤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들어갔던 로버트박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박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이 집안에서 공동으로 가족 성명을 냈어요. 이 박형규 목사 아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 사람도 목사예요. 로버트 박이 결국은 살아 돌아왔죠. 로버트 박이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요. 제가 그 사람 책을 내줬었어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이 박형규 목사가 속해 있었던 교단은 지금도 이 생각 그대로예요. 박정희가 미워서 김일성을 택했다. 지금 한국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박정희가 미워서 이승만이 미워서 김일성을 택했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판 거죠. 이 홍동근 목사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래요. 그는 주체사상이 독창성으로부터 시작했다. 무엇보다 주체사상은 지금까지의 막스 레닌주의와 질적으로 다르며 완전히 김주석의 독창적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사람보다 사람의 의식보다 물질이 선차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체사상은 이제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사람이 먼저다예요. 막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나온 개념이 사람이 먼저다. 막스 레닌주의 인식론은 물질과 의식을 구분해요. 그런데 주체사상에서는 이거를 개념을 세계와 사람으로 바꾸고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철학 바로 이겁니다. 이 막스주의 내부의 인식론 논쟁에서 나온 개념이 사람 중심이에요. 막스 레닌주의라는 유물론을 간념론으로 바꿔요. 제가 이 얘기를 황장현 선생님한테 직접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또 여러분이 꼭 알 필요가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북한에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막스 레닌주의를 결별하고 주체 철학을 세웠다. 그래서 유물론이 간념론이 되면서 그 간념의 정점의 수령을 제조한 거죠. 그래서 이 수령도 인정하는 주사파를 김일성파, 수령론은 싫다라고 말하는 서울대 중심의 관악자주파 계열을 이 지금은 황장엽파, 따지자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했던 김일성파와 황장엽파의 가장 큰 차이는 주체사상의 정점에 있는 존재 수령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미리 대답을 얘기하면 수령만 빼면 주체사상이 다 정당화되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황장엽 선생님 망명 때문에 황장엽 주체사상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포함해서 사람 중심, 저는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구역질이 나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무슨 뜻인가? 사람 중심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하나? 사람 아니에요? 최순실은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 태극기 든 사람은 사람 아니잖아요. 촛불 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걸까요? 홍동근 목사가 쓴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체사상의 철학 원리는 무엇인가? 선생은 주체사상은 완전 사람 중심의 새 철학사상이라고 했죠. 선생은 여기 북한에서 만난 사람이고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나는 이 인간 중심의 새 철학이 기독교 인간론과 가깝다고 느꼈다. 기독교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 속에 신의 신성과 창조력과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에 이보다 더 귀하고 지고한 존재가 없다고 가르친다. 기독교 인본주의. 이게 기독교 인본주의가 탄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주체사상의 지도 원리에 대해서 말한다. 선생은 주체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라 했다. 이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은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고 한다. 즉
큰 나라와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 사상과 동시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스스로 멸시하는 허무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가 오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는 자주선이란 말에 처음부터 감명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렇게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 사람인 수령 앞에도 그가 탁월한 영도자이기에 인민 대중이 신적인 숭배와 복종을 바친다는데 내가 의심해 본다. 이것이 이른바 김일성 1인 독재의 폭력과 강요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폭력과 강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려나오는 숭배감.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나라 구호가 생각난다. 즉 수령은 인민 대중을 이해하고 인민 대중은 수령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 책이 정말 많은 젊은 영혼들을 사로잡았어요. 지금도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수령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어떤 통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대로 통일을 하면은 김일성 동상을 그대로 세워둬야겠네요. 최근에 그래서 예전 좌파들이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한민족 두 국가, 이국가 체제로 가자. 각자 다른 나라로 가자. 사실은 헌법을 파기하자는 거죠.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추구 4조를 없애자는 거죠. 없앨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했던 결론은 그겁니다. 돈도 있고요. 기독교 목사, 그것도 영락교회라는 한국 최고의 보수교회 출신의 목사가 이렇게 멋지게 해줬어요. 이 홍동근 목사를 한국에서 가까이 했던 데이빗 로스라는 오데온 목사는 이분을 높이 평가하고 나중에 이 사람을 많이 평가할 거다. 이분이 한국에서 만든 예수전도단이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분이 하는 캠프에 홍동근 목사의 부인 홍정자가 와서 강의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듣기에도 참 불편한데 김일성을 기독교 속에 확 끌어들이는 것이 몇 초 걸리지도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혼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가톨릭 성공에 개신교 할 것 없이 왜 이 추문에 대해서,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감이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주사파 강의가 정말 어려운 것은 이것이 지적인 합리적인 베이스에서만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고 신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능한 세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다, 우리가 이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럼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주사파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주사파들은 강철 서신을 썼던 김영한 씨 영향권에 있어요. 김일성을 만났던 그 사람, 선생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미에 관한 글을 많이 봤다. 이 강철 서신, 이 책은 김영한 씨가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니라 김영한 씨 글을 모아서 출판사에서 낸 글인데요. 이 강철 서신의 사진이 있어요. 판화는 1940년에 중국 대륙을 일제와 반민족적인 국민당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싸운 중국 공산당에서 만든 글입니다.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을 모델로 운동권에게 품성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권을 만나보면 특히 PD 계열은 싸움닭이에요. 막 똑똑하고요. 닭이 똑똑하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주사파들은요, 부드러워요. 품성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이 품성론이 주사파, NL 주사파를 학생운동권을 장악하게 만든 힘이었어요. 품성을 강조해요. 북한에도 없는 거예요. 북한 주사파에도 없는 거예요. 공손하게 말하라, 공평하게 매매하라, 빌린 것은 돌려주라, 손상시킨 것은 배상하라, 사람을 때리거나 울리지 말라, 곡식을 손상시키거나 밟지 말라, 부녀자를 희롱하지 말라, 포로를 학대하지 말라. 쭉 나와요, 품성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품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훌륭한 사람을 일컬어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다고 말한다. 이때 사람답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도덕적 품성 또는 생활태도, 사상, 인격, 양심 등의 모범성을 복합적인 의미로 드러낸 말이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NL은 참 착해라는 말이 있어요. NL은 착해요. PD는 똑똑하다는 칭찬 듣지만 좀 정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정의당의 PD 계열이에요. 정의당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만 소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품성론이 사실은 NL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장악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그 강철 서신 이제 거의 끝에 보면은 반미 청년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미 청년회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뭐 자민통 그룹하고 또 관련도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대협을 추동했던 세력이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반미 청년회가 썼던 글에 보십시오. 설득력을 지닌 말부림, 북한 말인가? 이 스킬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대중들. 저는 그런 말에서 참 대중들의 스킬을 가르치는 이게 참 필요한데 저는 혼을 잘 내잖아요. 이렇게 막 혼을 아까 두두부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제가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혼을 잘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도망가요 막. 근데 유사파들 인터뷰해보면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넘어가요. 통일 전선 전술의 대가들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용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공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미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이 반미가 우리 사회를 휩쓸기 시작했죠. 반미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열등감을 자극했어요. 강자를 미워하라. 미국은 강하다. 부자는 강하다. 부자를 미워하라.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이 책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책의 다른 건 다 제가 접고 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만 보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대로 유엔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했어요. 하지 중장은 김규식 같은 사람을 리더로 삼으려고 했어요. 좌우 합작파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그렇게 만든 거지. 절대로 미국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미국 하수인으로 이승만을 만들어버렸어요. 남한은 미국의 무력으로 만들어지고 미국의 힘으로 보호되며 미국의 보조금에 의해 지탱되어지는 미국의 하층 권력의 다름 아니다 라고 표현하였다. 미국의 원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권력이 미국의 요구와 지시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다. 미국인과 미국 회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려오던 온갖 특권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되었고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 내의 재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용인되었다. 남한 정부는 모든 점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미국과 이승만의 정권은 이 같은 포각기구를 장사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민중 압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온갖 파쇼 악법을 남발하였다. 이 책을 쓴 사람이 공무원 노조에 강사 다니셨잖아요. 공무원들을 가르쳤잖아요. 이분의 부인이 저희과 선배거든요. 이 사람은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이고 다현사로 불렀죠.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가 지금 바뀌었을까요? 사람들 생각 속에 이승만 정권은 이미 통상적인 파시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대로입니다. 또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 항일 무장투쟁사. 지금도 계속 항일 1945년에 패망한 일본은 생각하지 않고 패망해서 천황의 권력을 잃은 일본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일본 식민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항일 무장투쟁사. 이걸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 이 책은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 지금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얘기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거한 평화통일입니까? 아니면 주체 사상에 의거한 평화통일입니까? 1975년에 나온 이 대남 전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역량이 안 돼서 주춤하고 있으면 남쪽에서 도와줍니다. 주체사상을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사회의 기본 모순으로 하여 생겨난 지역혁명으로서 미제와 남조선 인민 사이의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이다. 북한은 지금도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 혁명, 남쪽의 혁명가들을 많이 갖고 있죠. 강철 서신에 김영한 씨는 전향을 했나? 주체 사상을 버리지 않고도 전향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체 사상에 개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체 사상에는 개인 주체와 집단 주체 두 가지를 모두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주체만 강조하면 전체주의로 빠지고 개인 주체만 강조하면 지나치게 이기주의로 빠지니까 이 두 개를 동등하게 가자는 거지요. 한 개인이 양도할 수 없는 우주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우주 크기의 권리를 갖고 있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공동체가 건강하죠. 그게 공하죠. 절충이 있습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 주인만 강조하면 주인 이기주의, 노예만 강조하면 노예 이기주의. 말장난이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기반에 있는 거예요. 절충이 없어요. 저는 김영한 주체 사상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콤하니까.
제가 한때 이 얘기를 가지고 황정엽 스님과 한 시간 정도 논쟁을 했었어요. 감히 논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땡깡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한테는 개인과 전체가 불화하지 않습니다. 서로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권리가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이 좋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제가 그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더 이상 주체사상 가르치기를 포기하더라고요. 저는 열등생으로 낙제를 했어요. 황정엽 선생님이 저한테 보낸 서신을 일부러 좀 갖고 왔어요. 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일부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남북통일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김영한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 동지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힘 잘하는 것, 영한 동지의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황정엽 선생의 주체사상의 맥을 이은 장자죠. 장례식에서 사진을 드셨죠. 황정엽 선생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이런 서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정권의 기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을 강화하지 않고 연설이나 하며 돌아다녀서는 승리하여도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수호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결심입니다. 인간 운명을 개척하는 길을 밝혀주는 철학은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주체사상이 인간 운명의 길을 밝혀주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을 만들고 반드시 정치 세력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죠. 황정엽 선생님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 뵀던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김영한 씨나 황정엽 선생님이나 애국자인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것. 근데 이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분들은 자기 신념을 유포하는 것을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황정엽 선생님이 자기의 주체사상을 포기시키면 자살하려고 항상 칼을 양말 안에 숨겨 다닌다고 저한테 그날 말씀하셨어요. 주체사상이 뭐길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사상, 순교할 수도 있는 사상. 어떤 사람은 김일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죽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주체사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신념들의 지금 각축입니까? 분명히 하나는 남고 하나는 죽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주체사상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설득이 아니라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남는 그런 신념의 전쟁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체사상파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냐? 반미 도그마를 만들었고 사상을 결집시켰고 사상을 종교화했어요. 김일성이 말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걸 이 사람들은 지혜롭게 굉장히 탁월하게 했어요.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1985년에 만들었던 이 말지라는 것은 원래는 반합법이었어요. 반, 세마이, 반 정도만 합법이었어요. 지금 이 김일성 인터뷰를 실을 정도니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을 텐데 아직까지. 뭐 잡혀가려면 잡혀가고 그래서 반 정도만 합법이었어요. 제도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제도권을 시도했고 이 말지에서 나온 두 개의 언론이 지금 한국 언론을 사실은 끌고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마이뉴스고 하나가 민중의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오마이뉴스나 민중의 소리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강한 언론이에요. 오마이뉴스는 사실은 김영한 씨 전향 사건을 제가 그때 핸들할 때 그때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김영한 씨가 1998년에 수령로는 날조다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말지에. 그걸 보고 북한에서 김영한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간첩을 난파시켰어요. 그 난파시킨 간첩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국정원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던 거예요. 말지는 수령로는 허구다 이 글도 실어줬지만 나중에 김영한 씨가 전향 과정에서 중간에 도망을 쳤어요. 수사를 받다가. 그때 도망칠 때 공항에 가기 직전에 말지에 뛰어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하고 있다. 나를 괴수라고 한다. 나보고 김일성을 만났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을 치고 공항으로 도망갔어요. 왜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쳤겠어요? 보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협상을 하다가 자기가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 조직은 중에 상당수가 이미 전향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검거를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어요. 말지 청와대 출입기자. 제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검거될 때 그 중에 몇 명은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말지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알라딘 그 조식 사장이에요. 알라딘 조식 사장하고 김경환 두 사람은 말지 기자 출신이었고 그 당시 김경환 씨는 청와대 출입.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다음 재건 민혁당 관련돼서 혐의를 못 벗어서 감옥을 갔었죠. 근데 이거 복잡한 얘기를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지가 이 사건에 휘말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인터뷰를 했던 오연호 씨는 말지를 나오자마자 오마이뉴스를 만들었고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했어요. 기자를 제도권 기자를 시민 기자 개념으로 바꾸면서 아무나 기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누구나 글을 쓰게 하고 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오마이뉴스에 지금도 대표를 하고 있죠. 오마이뉴스가 나중에 출입처를 갖고 청와대까지 다 출입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이 아마 총리 비서실장인가로 들어갔죠. 엄청난 권력기관이 됐어요. 주사파에서 출발했던 말지의 한 줄기 오마이뉴스가 제도권 깊숙이 들어갔고 또 한 줄기는 민중의 소리. 이 민중의 소리는 이석기가 이사였죠. 사실상 이석기 씨가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어요. 통진당의 기간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도 철저히 북한 입장, 북한 체제를 대변하면서 글을 쓰고 있죠. 2008년인가에 여기가 경찰청 출입권을 따냈어요. 청와대도 출입하죠. 누가 막겠어요? 한국 언론이 주사파 세력을 제도권으로 끌어당긴 이후에는 더 이상 맥을 못 추게 됐죠. 안티조선 운동 같은 게 괜히 생긴 거겠습니까? 이런 발판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한국 언론이 이런 상황입니다. 민중의 소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노총. 민노총 통일위원회 같은 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심지어 세습도 김정은이 김정일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훌륭해서 위인이라서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물어보고 싶어요. 위안부 위안부 하면서 왜 북한 중국에서 그렇게 인신매매 당하는 북한 사람들은 안 보입니까? 민변 그렇게 인권 인권 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식당 종업원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요즘에 독특한 글들을 많이 써요. 이 체제로 가자. 두 개의 나라로 가자. 통일을 포기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강철 서신에서 사람 사랑까지. 1980대 NL 학생운동회가 나중에 정치 세력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그중에 학생운동권에서 최대 조직으로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사랑이라는 조직이에요. 사람사랑, 사람 존중, 다 사람만 나오면 일단 하여튼 운동권 중에서 사람 말하는 운동권은 다 주사파예요. 청와대는 학생운동권이 점령했다. 행정부는 시민단체와 노조가 접수했다. 지금 전대엽 정권이라고 그러죠. 전대엽 1기 이인영 의장 국회의원입니다. 2기 오영식 코레일 사장입니다. 3기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4기 송갑석. 송갑석 씨는 김일성이 건강해 보여서 기분이 좋다고 말한 사람이죠. 최근에 납북 대신 실종으로 바꾸자고 한 사람이죠.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이게 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첩, 종북, 빨갱이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종북 주사파가 득세한 비밀은 한국 지식인, 한국 우파,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소수의 훌륭한 분들이 있죠. 종북 주사파들은 한국 우파들을 바보로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한국 우파 중에서 정말 자유의 의미, 인권의 의미, 우리가 정말 공기처럼 편안하게 누렸던 이 산소 같았던 것들, 법치,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집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다 잃으면서 그래 다 해봐, 공산주의, 주사파 다 해봐,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 우파 별로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파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한국의 보통 사람들 굉장합니다. 김일성이를 우상화하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통일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저는 어쩌면 이 시간이 한국 좌익들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이 시간이 이제 진짜 좋은 통일을 하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생명과 죽음이 각축을 하는 이 시대에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고 좋은 이념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사파들이 피하고 싶은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대답을 하는 걸 두려워하죠.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둘 중에 한 사람만 택해보세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속에 있는 질문은 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김일성을 혁명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에 있는 대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무너지고 나면 다 말할 거예요. 갑자기 김일성 만세가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겪어봤지만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연방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없애고 연방제. 연방제는 무엇입니까? 연방제는 연방 헌법이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없어지면 연방 헌법은 김일성 헌법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포기하고 김일성 헌법을 택할 것입니까? 좀 들어보죠, 앞으로.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기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그걸 보장합니까? 베트남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이 싫다, 우린 자유민주주의가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지켜줍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미국은 원래부터도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 행복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 가짜 평화가 사실은 내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고난이 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켜질 것이다. 그게 진정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무주의는 신앙이 아니죠. 그런 허무주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뭐 김일성 시체에 절도 하고 집안에 뭐 초상화도 매달아 놓고 이런 허무주의는 신앙이 아니죠. 근데 모두가 다 이런 허무주의에 시달리지는 않아요. 정신 똑바로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정치 구호로서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나 엄마나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맥락 속에 참 듣기가 좋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이게 주사파에서 왔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람이 중요하지라는 말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한데 북한에서는 전부 사람이 기계가 하는 일을 하거든요. 진짜로 돌격대들 보면 건축을 할 때요, 건설 기계가 없어가지고 한층 짓고 다 거기서 자고 한층 짓고 또 자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돌을 다 나르고, 이게 사람 중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해석의 여지가 많은 사람을 구호로 내세웠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좋고 저렇게 해도 사람이 좋고,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이다. 우리가 어쩌면 좀 속을 수 있다. 이 정도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통일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북한 인권 문제를 할 때 사실 독일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독일은 통일이라는 말만 쓰면은 하도 주변 국가들이 또 독일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신 동독 사람들이 잘 먹고 자유도 좀 누리고, 이게 동독 정책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생각만으로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 북한 사람들이 좀 자유도 있고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고 좀 마음대로 장사도 하고, 북한 사람들 시장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함부로 지어주면 또 배급제 부활해서 시장 다 때려 부숩니다. 이게 무슨 잔인한 일입니까? 북한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고 자유를 누리고,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공감을 하면 통일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런 통일 저런 통일 얘기하는 게 사실 다 쓸데없는 말일 수 있어요. 콜 수상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비서한테 듣고서는 이러다가 10년 안에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대요. 이러다가 지금 독일이 10년 안에 통일되는 거 아니야? 329일 만에 통일됐거든요. 1년도 안 걸렸어요. 콜이 했습니까? 콜이 자기가 통일시켰다고 생각 안 했어요. 독일 기민당, 카톨릭과 개신교 연합 가치죠. 히틀러 때 너무 이제 겪어가지고 이제 새신된 기독교, 그 힘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 거죠. 제가 하는 전환기 정의의 핵심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걸 법적으로 정처하는 일을 제가 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제노사이드 법을 통해서 확립을 했는데 제노사이드 법은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개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지금 법률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저는 이 대답은 제 방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데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답을 해줬어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주체사상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기본적인 국가적인 귀신 들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구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미움에 사로잡힘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로잡힘이라는 것은 북한으로 향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공감을 확장하는 그 마음, 저는 신앙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하나님은 북한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을 사랑하리라. 공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 계속 자기만 생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좀 입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교회 중에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마음 속에 정말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면 사태가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면에 계속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있어요. 특히 한국 우파들이 그 대목에서는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태극기 운동을 하면서도 아까 이제 도 변호사님하고 약간 좀 언쟁했던 것은, 제가 태극기 그 인연을 보면서 너무 상처가 깊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또 자기 이 속을 차리겠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될 정도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MPK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희망인데, 정말 나를 버리고 멸사 봉공하는 마음, 사실 그 마음이 저 열등감으로 쩔어있는 이 주사파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천벌 받습니다. 천벌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죠. 지옥이 없는 거죠. 진짜 지금이라도 한국이 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이 가치 세계를 정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